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들리고 저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의 아주 획기적인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은 오로지 구약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셨던 온갖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그 영, 그들에게 임했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들렸던 그 영,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자의 각 사람 위에 멈췄던 것으로 보이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수일이야 못되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했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소위 남봇방언, 그야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못 배우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네이티브 랭귀지로 우리들의 이 남곳, 내가 태어난 그곳,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말하는 그 말도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나가서 다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14절의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외쳐 소리를 높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긴 설교를, 긴 연설을, 지금 영어 성경은 이게 어드레스를 얘기했습니다.
긴 연설을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일, 그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의 한순간 벌어졌던 어떤 사건, 이 사건을 무엇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있었던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그 구약의 그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해석된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니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말씀으로 내 삶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내 삶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또 직접 무덤에 가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있었던 다락방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나타나셔서 못 자국 난 손을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야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 인간적인 베드로, 그런데 그 인간적인 베드로에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난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지 하고 덩달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일곱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일곱 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제 버리고 갔습니다. 너희는 이제 탈락이다. 오늘부터 제명, 오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추적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허탕친 그들을 배를 그물을 배우기 전에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153마리나 많은 물고기를 낳게 하시고 새벽에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서 준비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요? 이런 세 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사람 나는 어부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물고기나 남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져 있는 돌아가 있는 사이 부위 퇴행해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 떠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 베드로가 이제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그 시민들 앞에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이때 3시는 3시는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는 로마 시간 여기에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가 있는 것처럼 이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상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희한한 언어로 남북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바로 그 이야기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방언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그 일을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특히 어느 쪽 사람들이 많이 부르냐면 오순절, 물론 여기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에도 복음성가에도 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순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오순절파가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파를 우리가 오순절파라고 하고, 그것은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두 파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 오순절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 여기는 사실 부사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어떤 부사가 그러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조차, 이런 조차, 근데 그야말로 종들입니다. 썰번트, 슬레이브입니다. 그들에게 조차, 그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주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료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태양이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이게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자,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어느 쪽만 부릅니까? 무엇만 부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18절도 가끔 부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19절에 또 내가, 18절에 그때도 같은 때죠. 17절에는 그때 같은 때입니다. 그때 18절 또 내가, 이게 다 같은 때입니다. 한 시점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은 많이 노래하고 하지만 뒤에 있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그래서 20절에 있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구약에 있는 예언 말씀을 기억해내고 너희들 이게 지금 술취에 취한 것이 아니라 봐라, 시간적으로도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한 사람이 어둡게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냐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찬송가 많이 불렀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우리는요,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부릅니다. 너무나 많이 부르죠. 너무나 아무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부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물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거짓인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 없이 그런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30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는 굉장히 쉽지만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만년필에 일컬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만년필에 일컬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보통 그것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자로 네 개의 단어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네 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휴대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잘못 읽다가 내가 망령 때 읽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단어를 해결했습니다. 읽다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잠깐 쉬는 겁니다. 침묵, 잠깐 쉬었다 무궁, 잠깐 쉬었다 건너뛰는 거죠.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은 대치하는 것입니다. 치환을 하는 거죠. 여호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함부로 읽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다른 단어로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다가 여호와께서 그냥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야훼 할 때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야훼 이런 뜻이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는 건지 나중에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글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디귿에 에, 히읗, 아, 니은 하면 대한, 이거 다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자음만 있어요. 디귿, 히읗, 니은, 기역 이렇게 모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늘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단어를 읽고 모음이 없어도 사람들이 다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말은 음성, 이 언어는 다 자음 모음이 있죠. 그러면 글자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예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하는 여호와 이 단어는 수백 년, 수천, 약 2천 년가량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돼? R을 붙여야 되는지, O를 붙여야 되는지, E를 붙여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단어가 나오면 침묵한다고 했죠. 그래서 침묵, 하는 것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불렀다. 근데 아도나이의 모음이 있어요. 그 모음과 원래 있던 자음하고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있던 자음과 전통적으로 부르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단어를 읽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계속 읽다가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뭐라고 읽는지 몸은 모르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 뜻을 우리가 아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있음, 비동사지 영어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뜻에 맞게끔, 다른 언어처럼 뜻에 맞게끔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게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야훼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까무러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망령되이 일컫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해서 골뱅이를 던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름을 가지고는 있어도 입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엘서는 어느 정도 되면은 BC 한 8세기, 9세기경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북왕, 우리 식으로 설명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멸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먹었다. 와, 중공군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번은 우리 차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긴장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남아있었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어요. 누구 때였냐면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가 남왕국 히스기야와 함께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막 개혁도 하고 막 나라를 막 새롭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입니다.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다음 왕,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아주 선지자들도 죽이고 폐역하고 악독한 왕이 됩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점점점 많아져서 약 100여 년 흘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왕국 한 100년 정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요시아 왕이라는 그 왕이 좀 개혁을 하긴 하지만 계속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언에 주어 있는 것이, 그때 상황이 남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자연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의 재앙부터 해서 가뭄의 재앙. 그래서 이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남은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재앙이 아주 심해진 때였습니다. 그 재앙이 심해진,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단, 극심한 어둡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쳐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뭐 무슨 시험을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하고, 거기다가 가족끼리 막 아프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하면서 그냥 그런 일들이 겹쳐서 몰아붙여 와보십시오. 삶이 공고해질 때,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 70년대 이후 80, 90년대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기독교가 우리 세상에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별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9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연예인들 집회도 많이 있고 막 그러던 적이 있었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출세하고 고관대자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니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소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1대 사망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도 내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고난에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밀어닥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아니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서 이제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로마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출세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니 군대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휘관이 연대장이 크리스찬이면 참모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근데 연대장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러면 혹시 뭐 절이라도 다니고 뭐 다른 종교를 다니면 교회 장교들이 안 와요. 장교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병사들도 마찬가지. 병사들은 뭐 다른 요인에 뭐 이렇게 초코파이라든지 혹은 뭐 좀 쉬러 오기도 하고 여러 요인들이 병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훈련을 갔다 오고 화요일까지 막 종합훈련 같은 거 힘들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온 병사들이 있어요. 주위가 아니 남들은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위 그 주위에도 그 나온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들도 그렇고 장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사회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오너가 크리스찬이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어느 그 회사의 시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얘기를 드린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백 명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회장님이와 여러 경영진들이 크리스찬으로 교회와 시회에 예배를 왔었죠. 그때는 너도나도 교회로 온 시회에 예배를 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죠. 지금은 당연히 지금 임원급들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직원, 부장, 직원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부장인데 부장 한 분이 시회 회장을 맡아서 그래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시회 마지막 남은 자 그루토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그래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출세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순발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허물에 유대 이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압과 압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던 상황 속에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가 주의 이름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 그래서 주의 성령이 저들로 부음과 되어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만 그것만 강조한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강조한다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조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기사를 땅에 있는 여러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를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이것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징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이 영이 우리 눈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견적 현현 어려운 말 지난 경험을 했었죠. 불가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같은 하나님이구나 아니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이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그 사건을 놓고 구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의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건처럼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앞에 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 그를 승인하였느냐. 그를 확증했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들려 못 박아 죽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냐. 예. 자, 이 오순절 사건을 지금 요엘 선지자의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들에게 온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이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근데 이 내도 주고 뒤에 있는 내 앞에 계신 주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두 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이 주가 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가 두 번 있는 거죠. 내 주께서, 내 주 앞에 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거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 아래 완전히 정복한다는 거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편은 시편 16편, 뒤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주님으로, 근데 원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 주, 그래서 주님이 세 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주 예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곡의 27절 보시면 27절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골이라고도 번역, 시편을 직접 들어보시면 수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 아들 예수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장사진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거 다 흩어집니다. 여인이 그 빈부동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본인들에서 옮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고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9절,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가, 이때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은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부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 거룩하신 자가 음부에서 있지 않냐고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라는 그 말씀을 아하 이 말씀이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아주 모친 그런 피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을 비유로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옥 같다.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망의 죽음에 이른 줄 알았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자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뒤에 있는 34절 35절 말씀 이것은 시편 110편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말씀은 그 시를 쓴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중에 그렇게 썼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의 해석을 듣는 순간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아 베드로 당신의 해석이 정말로 맞는 해석이군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성경 해석을 초대교회 다른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믿고 교회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비로소 그 초대교회 가운데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제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미 알았던 말씀입니다. 이미 외웠던 말씀이에요. 암기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호련히 이 사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는 순간 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이미 배웠던 말씀 오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직통계시고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웠던 말씀 이미 알았던 말씀 이미 공부했던 그 말씀이 이 사건을 앞에서 아 그 말씀이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냐고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음부 수월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입니다. This Jesus입니다. 이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로 너희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 너희가 어떻게 봤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려져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저들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성령님을 부어주셨네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늘 보자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16편이나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쓸 때는 다윗의 그런 곤고한 상황 속에 쓴 이야기지만 아하 후대 1세기 크리스찬들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이 말씀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죽으신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해석된 진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이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는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바로 얼마 전에,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그 예수, 장사 지낸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위에 높임을 받으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왔다.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주가 된다. 너희들의 그리스도, 너희들의 메시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유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깡패도 리더십이 있는 거죠. 가서 난 고기나 낚으라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오고 그야말로 영적인 리더십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건은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주십시오. 많이 읽어주십시오. 언젠가 그 말씀,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 없구나. 내 삶으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탄성을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이제 장교로 7년 가까이 대위로 제대를 했었습니다. 뭐 군인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나 국가 공무원 중에 하나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궁핍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순간 제대를 하고 이제 아무 연구도 없는 대전의 신학교 옆에 집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가지고 전세 집을 마련하니까 그러니까 딱 두 달 정도 생활비 할 것이 남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가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실 책임과 의무를 저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신학교 제대는 6월 말에 했고 신학교는 그 다음에 3월에 입학하니까 시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동차 세차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요. 모든 일을 좌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아주 유명했던 경우는 교차로라고 하는 무까지 신문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막 뒤져가지고 아무나 뭐 아무 연구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세차장 가서 세차를 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저녁때는 뭐 교회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새벽 시간이 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죠. 새벽에 음주대자를 몇 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과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학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과외 학원도 하면서 대학원을 다 신학 공부를 다 마치게 되었죠. 그때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과외가 목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팀이 있으면 이 풍돈으로 들어오는데 그 전체가 모여서 생활을 하고 등록금 내고 아이 그때 와인차에 기다렸었는데 전 군인값 대고 하고 사는 거죠. 그때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인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거둬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아니 풍돈으로 뭐 보는 과외를 해도 그걸로 등록 다 대학원 등록 다 하고 책 사보고 싶은 거 다 사보고 가족 생활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많이 걷어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걷어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케 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20세기 말에 1992년도에 대전 땅을 살고 있는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살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삽니까? 내가 부족해도 적게 먹어도 부족하지 않구나.
많이 얻어도 남지 않는 그 만나의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곳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고 겸손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서 이제 그래도 저는 그 4년째 대학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 잔들 군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조금 있죠. 이제 다른 출신들도 있고 약간 약간 그 깡패질이 있는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무식하고 막 이런 저희가 있죠. 그러나 은근슬쩍 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물론 그분이 나보다 계급이 높죠. 봐도 내 마음속 한쪽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로 물론 나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꼬박꼬박 경계를 붙이고 존대를 하고 무슨 지시하며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참모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은근슬쩍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폐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깨져요. 누가 깨지겠어요? 하급자인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이 그래도 군대 생활, 군대원의 짝밥이라고 하는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도 많고 또 나이도 나보다 많은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는 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계획도 많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의 지식을 듣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순정하고 하면 뒤에 가면 보면 그 일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아하 내가 교만했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덤탱이 쓰고 내가 이렇게 욕을 보는구나. 그런데 내가 겸손했더니 그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도 칭찬도 듣고 은혜도 받고 결국은 내가 이게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고 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사의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었고 그 초대교회의 견고함 속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놓고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아, 이게 직통계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요엘 어떤 말을 줘가지고 막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억된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 내부를 믿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줍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아니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가 읽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그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눈에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으면 안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지만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죠.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걸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도 마음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만 듣고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홀연히 그 말씀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지혜자나 멍청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청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삶,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질,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내 삶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